공들여온 지역 기반 시설의 개장이나 행사 일정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2년째 지자체들의 중장기 전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무흥만 간척진의 국가 종합비행 성능시험장 조성 사업에 반발 여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사업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이 순천만 자벌드 개관과 4차 산업혁명 박람회에도 돌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로 개관 연기를 결정했는데 한중일 문화도시 국제행사도 온라인 병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호남권 최대 규모의 직업체험센터인 순천만 자벌드.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실내 직업체험장 조성이 한창입니다. 자벌드 안에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62개 미래직업체험관이 들어섭니다. 오는 5월 정식 개관 예정이지만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파장이 자벌대도 미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고심 끝에 학생들의 체험이 가능한 시점인 오는 10월로 개관을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당초 5월에 개관 예정이었으나 10월로 연기가 되었고요. 이제 10월 정도 되면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간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벌도 개관이 늦춰지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열 계획이었던 4차 산업혁명 박람회도 함께 연기됐습니다. 인공지능 AI와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박람회도 코로나가 돌발 변수가 된 겁니다. 지난해 연기된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국제행사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의 병행이 불가피한 상황. 오는 5월 국가정원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3국의 문화예술단 교류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저희 시에서는 플랜 A, 플랜 B로 해가지고 온라인, 온택트 공연까지 다양한 루트를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지역에서도 잇따라 연기됐던 국내외 행사. 올해도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정모 씨 등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파견 근로자이고 이들이 담당했던 아리언 제품 생산과 운반 출하 등 대부분의 업무는 포스코 노동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정모 씨 등은 광양제철소에서 포스코의 지휘를 받아 2년 넘게 일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의당이 경찰 간부가 광양제철소와 협력사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논평에서 경찰 공무원의 직무 규정을 위반한 이번 일로 노동자들의 반복적인 죽음과 기업의 책임 회피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과 처벌로 중대재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만 간척진해에선 국가 종합비행 성능시험장 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사업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최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또 한 차례 법리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만 간척진해 123헥타르 면적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사업 현장. 지난 2019년 말 비행시험통제센터가 준공됐고 1.2km 구간 활주로 공사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를 거점으로 등량만 일대 반경 10km 공역 안에서 비행체 성능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흥과 보성, 장흥, 강진 등 등량만권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사업이라며 오늘 사업부지 일원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한다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이라도 이 관과 민이 합쳐가지고 이 피해를 어떻게
대책을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있던 재판부도 지역시민사회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또 한 차례 법리 공방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추가로 비행시험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기만 행정을 주장하며 전 공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주민의금 없음이라고 하는 허위공문서를 전라남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제출했고 이것을 심의해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또 알리고 그런 불법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행정당국은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반대 여론 속에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요. 이렇게 협의 창구는 계속 열어놓고 있고 지금 소송 결과를 지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책위는 지난 2017년부터 공만을 지켜달라며 일관되게 비행시험장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내 국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감 또한 존재하고 있는 현실. 공비행시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 내 엇갈린 여론은 접근법을 찾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와 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두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권호봉 여수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는 오늘 회동을 갖고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했으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세계선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와 연계해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6,300억 원 규모의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르면 오는 6월쯤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가 발족했습니다. 농민회와 지역별 풍력 태양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연대회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명분을 앞세우며 마을 공동체에 갈등과 반목이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당장 농지 태양광 허용 법안을 막는 데 집중하고 여름철 전국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영암, 해남, 순천 등 12개 시군에서 간척지 산지 태양광 풍력 발전과 관련한 주민 집단 민원이 발생 중입니다. 조계종이 서남사 차체험관 철거 소송 패소 결정을 규탄하는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해 12월 내려진 대법원의 결정은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왜곡하는 판결이었다며 앞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려 서남사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011년 순천시 차체험관 부지를 인도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순천시와 태고종의 손을 들어줘 최종 패소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해상풍력 적합지로 꼽혀온 신안군 해역에서는 빠르면 내년부터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인데 발전 사업의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내려다본 신안군 일대 연안 해역입니다. 신안군 임자도 북쪽 해역에서부터 우이도 남쪽 해역까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모두 22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섭니다. 이 가운데 6개 발전단지 0.9기가와트 사업은 지난 2019년 허가됐습니다. 공사가 착수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습지보호지역 문제 등을 협의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 과정만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어렵지 않게 풀릴 전망입니다. 습지보호구역 안에 있던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중앙부처 간의 협의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완결되면 곧바로 아마 2022년이나 3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와 신안군이 계획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모두 8.2기가와트입니다. 이미 허가난 0.9기가와트 이외에도 한전이 주도하는 1단계 3.4기가와트와 나머지 2, 3단계 3.9기가와트입니다. 신안군은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건설을 끝낸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신안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주민들에게 발전사업의 이익을 함께 돌려준다는 주민이익공유제입니다. 신안군은 사업 자본 참여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걸 협동조합으로 갈 거냐 아니면 특별한 어떤 공기관을 만들어서 할 거냐는 현재 지금 저희들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전남의 해상풍력 5기가와트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2년 만에 전남 서남이안이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본격적인 공동주택 입주를 앞두고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관계부서와 시행사, 부동산업 종사자 등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광양은 좋은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타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와 교통망이 부족하고 특히 정부 규제에 따른 미분양이 우려된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광양시에서는 아파트는 단지 8곳에 4,300여 세대가 준공되며 이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양과 여수의 교통문화지수가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30만 미만 49개 지자체 가운데 광양시와 여수시는 지난 2019년 1위와 2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7위와 10위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순천시는 2019년 8위에서 지난해 3위로 상승해 A등급을 기록했고 구흥구는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63위로 D등급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발행한 순천사랑 상품권이 코로나19 기간 역대 최대치 발행과 판매액을 기록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순천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1,168억 원, 판매액은 862억 원으로 지난 2019년에 발행액 70억 원, 판매액 60억 원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순천사랑 상품권 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정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발급 형태 다양화, 활용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김치 종족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중국 측이 자신들의 김치 제조업법을 국제표준인 것처럼 보도하는 등 사실이 왜곡되고 있지만 농림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김치의 역사와 전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중국 대명절 춘절을 맞아 현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촉 행사를 엽니다. 전남도는 중국 내 한국 화장품 선호도를 반영해 도내 기업의 화장품과 농수산 가공식품 위주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백크림과 마스크팩, 아로니아 음료를 집중 홍보할 방침입니다.